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스님 법문 듣고 생활 속에서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데, 근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아이 문제인데요. 제가 7년 정도 만에 아이를 낳았고, 지금 7살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애가 생활하는 거 보면, 승부욕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지게 되면 억울해하고, 심지어 울기까지 하고, 달리기를 하다가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딸아이를 보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. 그런 아이를 어떻게 제가 안아줘야 할지. 본인이 승부욕이 강합니까? 안 강합니까? 네, 강한 것 같습니다. 딸아이가 나를 닮았어 그래요. 달리 어디서 온게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? 승부욕이 강한 게 좋다.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. 이렇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. 그뭐큰 문제냐? 그 사람이 뭐 근성이 좀 있어야지. 이렇게 큰 문제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아닌 거고, 본인이 승부 근성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일은 되는 건 없고, 공연히 피곤만 하고, 괴롭기만 하다.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먼저 승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.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거든요.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야단쳐도 안 됩니다. 엄마가 그러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럼 그 승부근성의 첫 번째 승부근성을 버려야 되는데, 누구한테 대한 승부근성이겠어? 남편한테 이기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.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변화를 원한다면, 원하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고, 원한다면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가요. 그래, 안 되고, 거기에다가 반론을 제기하거나, 문제를 제기하면, 매일 아침에 108배 할 때, 어제 그렇게 한 5번이면 5번, 10번, 10번인 거를, 죄송합니다. 제가 또, 제 주장을 했군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, 널리 우치고, 안 하리라고 다짐하고, 또, 오늘 또 경기에 부딪히면, 이게, 업식이니까,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돼요.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고, 또 참여하고, 또 하게 되고, 또 알아차리고, 또 참여하고, 이걸 반복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딱 마음이, 아니야! 하다가, 어! 내가 또 시작이네. 하면서 탁 내려놓고. 그러니까 지나간 뒤에 알아차려서 참여하고, 시간이 점점 경과하면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고, 일어나 버린 바로 즉시 알아차리고, 더 수행을 하면 일어날 때딱 알아차리고, 너 하다가 그냥 예스 하고 바로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내가 바뀌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. 한참 걸려야 애가 따라서 또 변하기 시작한다.